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이슬비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인지 약간 로제 떡볶이가 땡기는 거예요. 제가 원래 떡볶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로제 안에 있는 당면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점심부터 시키고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주문 완료. 그리고 지금 제 여기 왼손을 좀 떼놨거든요. 떼고 이제 베이스젤을 발랐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파츠젤이랑 커버젤 테스트 해보려고 드디어 이제 손을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력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 원더피로프 바르지 않고 그냥 바로 베이스젤 발랐어요. 똑같이 시술해보려고 발랐고.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메이크 앤 커버 젤이랑 파츠 젤인데요. 요거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저는 여기 먼저 시럽 젤 먼저 바를게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로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고요. 오늘 포인트는 어쨌든 스톤이니까 그냥 글리터 조금 생략하고, 요거 매직 라이너, 어쨌든 글리터긴 한데 손끝에다가만 살짝 넣어볼까 해요. 지금 화이트 실버 아니면 메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글리터로 하겠습니다. 진짜 요 손끝에 보일 듯말듯 넣었어요. 일단 파츠젤은 이렇게 생겼어요. 흐르지 않는 제형이고요. 요거 한번 점도 봐볼게요. 요런 느낌. 되게 되직한데 이 느낌은 되게 부드러워요. 이 퍼쓸 때 느낌은 되게 부드러운데 이렇게 딸려오는 젤 보면 꽤 되직한 편이거든요. 오, 신기반기. 일단 저는 V컷 스톤을 붙일 거기 때문에 엄지에다가 덩어리를 올려줬고요. 완전 웨딩네일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올려줄 건데요. 요게, 생각보다 고정력이 되게 좋네요. 지금 좀 넘치는 젤들은 덜어냈고요. 지금 계속 만지는데도 모양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런 느낌. 일단은 곽큐어로 먼저 하고 램프에 들어갈게요. 모양 체크. 이렇게 V컷 스톤이 쉬웠다니. 생각보다 너무 간편한데요? 고정 벌써 됐고요. 네, 큐어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엿그라를, 스톤으로 엿그라를 한번 할 거여서 그냥 스파츌라에 묻은 양으로 큐티클 라인 발라줬고요. 여기서 만약에 공간 조금 띄워놓고 했었으면은 풀스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지금 프렌치 라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내내 큐어 한번 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흐름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큐어 먼저 할게요. 눈 밑인데?
그럼 요렇게까지 했고요. 그냥 시간 없어서 나머지는 그냥 하트 조그만 사이즈 그냥 대충 붙여줬어요. 그래서 큐어하고 바로 커버젤로 메꿔볼게요. 커버젤 점도는 요렇게. 요거 되게 다 푸는 느낌이 푸딩 같아요. 그리고 요거 커버젤은 이제 스톤만 부분 오버레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젤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적으로만 오버레이 하고 나머지는 탑을 바로 바를게요. 저는 평상시에도 스톤만 따로 오버레이를 주로 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오버레이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펼쳐줄게요. 오! 아주 좋아. 되게 스무스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큐어. 그리고 이 커버젤은 노나이프 타입이고요. 탑젤 효과도 같이 들어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올리고 부분 오버레이를 했다 하시면은 굳이 또 위에다가 탑젤 안 하셔도 됩니다. 닫아도 돼. 어린이집에서 전화 왔어, 중간에. 아, 진짜? 듣고 왔어, 중간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야, 근데 이거 도와가지고 난 뺏어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야, 사온 거야. 진짜? 응, 저기 미니로 파는 데가 있어서. 응. 사온 거야. 해보자. 살이 달아서. 너 네모? 나 근데 진짜 손톱이 없으니까 살이 많이 땡땡이 됐다. 응. 며칠 날 쪽쳤어. 자꾸 손이 가, 어쩔 수가 없어. 생각보다 많이 길었다, 형. 안 자르고 버티고 있었지. 김지가 감고 있네. 얘가 조금 압도적이어서. 한판 이렇게 되니까 복구가 안 돼. 오늘도 틈을 이용해서 아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아트는 요거트 네일의 알로하라는 글리터 젤이에요. 이게 반짝임이 엄청 좋고 시원한 게 특징이어서 요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16번 하늘색 글리터 사용할게요. 심플하게 그라데이션으로 해줬어요. 큐어. 그리고 나머지는 요 파랑색 글리터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풀콧 해보도록 할게요. 원콧 느낌이에요. 이어서 투콧 했어요. 다음은 메이크앤 트로피칼 앤 오션 스티커 사용할게요. 요거는 오션 버전이에요. 문어랑 고동 같은 거 하나 붙여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도 메이크앤 파츠젤 사용할게요. 중심이 되는 스티커 모양을 바꿔줬어요. 이렇게 불가사리랑 물고기로 넣고 나머지는 인어공주, 이집파츠랑 진주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큐어 할게요. 그리고 다시 파츠젤을 사용해서 스톤을 이렇게 반만 띠로 둘러주는 것처럼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일단 파츠젤을 발랐어요. 일단 스톤을 여러 개 좀 갖고 왔고요. 여기 사이즈에 맞는 스톤을 제가 골라가면서 붙여볼게요. 사이드 스톤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빈 곳에다가 볼참을 좀 넣어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 흐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짱짱하게 아직도 잘 붙어있어요. 이거 이대로 큐브 먼저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스톤 위주로 오버레이를 했고요. 남은 양을 좀 펼쳐서 이제 젤 위에다도 이렇게 발랐는데 광택 괜찮죠? 투명하고 옐로잉이 없고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탑젤 이 위에다가 탑젤을 해도 광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잘 삽니다. 일단 큐어 갈게요. 글리터 두 가지 섞어서 하트 모양 만들어줬어요. 이거 먼저 큐어 할게요. 약간 이 디자인으로 중심을 잡아주면 얘는 한 번에 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큐어하고 위에다가 엠보까지 올릴게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이 이후부터는 저 혼자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어 위에다가 엠보를 볼록하게 올려줬고요. 엄지를 이 디자인으로 해주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하나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택배 하나 뜯어볼게요. 짜잔! 방금 온 택배는 마유의 신컬러인 피카소 잉크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색이 되게 진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바로 발색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다른 고객님이 마카롱 사다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 먹었어요. 이렇게 마카롱 사러 오셨다가 제 것까지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스톤의 곳간을 좀 채워볼게요. 안 시킨 지가 너무 오래됐어가지고 오랜만에 시켜볼게요. 일단 부족한 색깔 먼저 체크. 요새 그 메이크앤 저거 파츠젤 나온 뒤로 그 테스트 해본 뒤로 이제는 그 V컵 파츠들이 너무 좋아요. 요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평평하지 않은 V컵 이런 스톤을 좀 사볼 거예요. 짠! 주문 끝! 이제 시술일지를 못 적어서 적을 거예요. 적고 현관 정리하고 제가 운동량이 진짜 없잖아요. 없거든요. 근데 어제 마트에서 수박 사간다고 수박을 들었더니 아 지금 여기 팔에 근육통 왔어. 너무 이렇게 들 때 긴장하면서 들었나 봐요. 주차장까지.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파요. 후들둘둘해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어이없어 할 거예요. 전 손님이 하신 디자인들인데요. 요거 파츠젤 사용해서 붙이는 방법만 찍으려고 했다가 그대로 까먹어버려가지고 요렇게 요 파츠젤로 파츠를 붙이고 커버젤로 오버레이 한 다음에 탑젤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요 광택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꼭 다음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언박싱 준비되어 있고요. 요 메이크앤 택배부터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지난 키치 스티커에 이어 이번에도 새로운 키치 느낌의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런 느낌이에요. 짜잔! 요 제품은 네일 엔조이 원장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엔조이 컬렉션이에요. 여기 가운데에 스와로브스키가 들어있는 이런 자체 제작 파츠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약간 꼬임링처럼 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스와로브스키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꼬임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또 이렇게 크리스탈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짜잔! 두 번째 택배는 마요 베이스 젤이랑 탑 젤 주문했어요. 롱 베이스 4개랑 이렇게 글래스 탑 젤도 4개, 그 다음에 좀비 탑 젤. 요거는 여유분이 좀 있어서 그냥 시키는 김에 하나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화일은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택배는 펄스 젤이에요. 이번 펄스 젤 신상은 첫사랑이라는 클리어 젤이고요. 첫사랑 클리어 젤은 고정력도 좋고 빠른 레벨링으로 쉬운 오버레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옐로잉이랑 미경화가 남지 않아서 탑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먼저 점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머나,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첫사랑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제가 순백 젤도 써보니까 클리어 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첫사랑도 기대가 됩니다. 점도는 요런. 오, 좋아요. 그렇게 묽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되직한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요런 느낌.
핸드폰 찾고 있었어.